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2200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각오를 할 만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뭐 곳곳에 지뢰밭들이 너무 지뢰가 너무나 많죠. 자, 상장 하반기 갈수록 실적 악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모든 게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보통 이렇게 안 좋을 때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자, 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만합니다. 워낙에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뭔가 좋아질 만한 기미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떠한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그래도 지금은 낙폭 과대. 그거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죠. 돈은 시중에서 이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기업의 실적이 이제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악화가 되고 나면은 또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좀먼 미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증시가 계속 뭐좀 상승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 하락 랠리 중에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러고 다시 밀리고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좀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이렇게 방향을 트는 이 모습이 나오겠죠.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이제 피크를 찍었다. 이러한 소식이라든가 그래서 피크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조금 연준이 아주 크게 빅스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으로 점점 물가가 안정이 되는구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이제 좀 보인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조금 매수세가 자신감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일체비는 뭐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계 없습니다. 크게 관계가 없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가치 가지고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거의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잘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바뀌는 환골탈태를 할수 있는 상황이죠. HB 주가는 이런 부분 관계없이 단기적으로는 세력들의 의도가 가장 장기도 당연히 이 세력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강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세력들이 이런 강한 호재가 나오는데 멍하게 아, 안 올릴 거야.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난 같은 경우에 정말로 승인된 가능성이 정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자, 보시면 자, 상장사가 10곳 중에 3곳이 실적 악화가 될 것이다. 이 2사분기에 대한 내용인데 2사분기부터 이제 10곳 중에 3곳 악화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 뭔가 기업의 실적이 먹구름이 끼는구나. 아, 그렇게 지금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DRAM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는 건데, 이제 가격 상승 랠리가 이제 끝이 나고, 하락 랠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지점이죠. 그런 지점이고, 삼바, LG화학, LG전자, 현대모비스, 한화모래.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이 2, 4분기 줄어들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시총 상위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죠. 자, 그리고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난달 말부터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 이익 전망치는 2분기,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추가 하향을, 하향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특히 DRAM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DRAM 가격 하락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전망치 조정폭이 2, 4분기는 3.1% 하향되는 게, 3, 4분기는 7.5%, 4, 4분기는 8.9%. 갈수록 이 하락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향 조정폭이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버리면 이거 뭐 기업의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DRAM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이죠. 상당히 암울합니다. 전망이 암울하다. 언제 이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할지는 이거 모릅니다. 지금 설비 투자라든지 각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죠. 증시가 좋으면서 계속해서 호황에 힘입어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 이익이 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이 D램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 아나좀더 낮춰줄게, 하이닉스 좀더 낮출게, 마이크론 낮출게 뭐 이렇게 되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가격이 이제 계속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 맞출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물가가 우선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마무리될지 안개 속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7일 날이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잠정 실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2, 3분기, 3, 4분기 여기서 이미 이렇게 나와 있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지금 근데 많이 내려와 있죠. 아주 많이 미리 하락해 내려와 있습니다. 워낙 이제 안 좋은 분위기이다 보니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많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일어나면 다시 이제 또뭐 지수에 따라서 지수가 또안 좋네. 그러면 다시 또 상승 파동 타다가 또 하락 파동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분위기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기업의 실적 자체가 금리 인상이 일어나더라도 실적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되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박스피 우려가 높다. 증권사 예상밴드 줄줄이 하향해서 코스피 2200도 각오한다.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 보통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등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많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서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무튼 뭐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내용 자체가 경기가 이제 침체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제 PBR 부분 가지고 강력한 하반 경제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보시면 후행주가 순자산 비율 관점에서 0.9에서 1배 구간 등락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한번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깨고 밑으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언더슈팅이 한번 일어나서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 저평가 영역으로 가겠죠. 그러고 이제 더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받아잡고 다시 반등한 흐름이 조금 나오겠죠. 근데 강력하게 올라서려고 하면은 뭔가 좋아질 만한 기미가 좀 나와진다. 그런 증거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지금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HB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크게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관계가 별로 없죠. HB, 제약바이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주에도 HB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 증시 상황이 뭐 폭망하고 안 좋다는데, 뭐 어디가 폭망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차트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내릴 만큼 내렸고, 올라선 모습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연봉이 한번 나왔는데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한번 또 하락 파동을 만들 거냐. 지금은 이제 7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더 올려도 그만이고 여기서 한번 더 내린다고 해도 그만입니다. 이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파동을 좀 태울 거냐 아니면 밀어올릴 거냐 요 차인데 홀딩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런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계속할 것 같다. 이 팔아가지고 어디 갈 거냐 요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경기 민감주들, 기술주들 이거 뭐 답이 없죠.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제약파 예체비는 대안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좀더 지속이 아마 될 겁니다.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단기적으로는 얘들이 세력들이 내리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현재는 예체비도 특별하게 아주 가까이 따끈따끈한 주가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남 데이터 있죠. 그리고 이민호 있죠. 그게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아주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달 정도 남았죠. 한달 정도 남았고 두달 정도 있으면 드디어 이제 가남 데이터 나오는 사유. 그래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ITA 1000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데이터 나오는 게한달 남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테라피틱스죠. 얘가 3.4% 올라섰는데 차트도 단단하고 아주 강력하게 주가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또 누를 수도 있으면 누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눌러주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금 환경이죠. 차트도 단단하고 그리고 이민호미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8월달 초 정도 되면 아마 결과 발표 나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거 나오면 기대감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아마 지속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번 이 세력들이 아니야 이놈아 그러고 한번 내려칠 수도 있죠. 내려칠 수도 있겠지만 맞아 어디야 아니야 이렇게 페이크 쓰고 까불었어. 그러고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고 매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얘는. 그리고 HAB 그룹은 얘가 많이 강세를 보인다. 그럼 얘들은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힘을 낸다. 그럼 따라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얘가 힘을 내지 않겠다. 좀 조정 좀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좀 해야지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내린다 그러면 같이 힘없는 모습을 보일 거다. 지금은 테라피틱스가 대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얘는 어떤 호재 소식이 나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그런 이 환경을 잘 가지고 있죠. 아이텍션.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리보세라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HF 생명과학 제약 얘들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계속해서 소강 상태를 좀 보이든 아니면 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아 큰일 났네 HF. 큰일 하나도 안 났죠. 이거 뭐 그런데 뭐 어쩌라고 합니다 이거는. HAB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적 부분하고 금리 뭐 이런 부분인데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